자, 원투 원투 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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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랄. 좋습니다. 오케이. 이제는 하다하다 청취자까지 불러서 더럽히려다가 아, 오히려 쫄딱망한 방송. 동물원에 뽕 맞은 고릴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리한 청취자들이 똥물 좀 더 뿌려주세요 하면서 과략근을 활짝 벌려 조준 사격을 원하지 않을까 하여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그 떡도 안 하더라. 미동도 없더라. 그만큼 청취자가 더 더러운 방송. 근데 가능아 예. 너 청취자한테 과략근 이런 얘기 했다는 거 괜찮아.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더 심한 욕 먹어도 돼요. 충분히 이해하실 예. 거예요. 어떻게 동공 하나 안 풀려요. 아우. 우리가 무슨 쿠퍼의 쿠퍼의 자제도 미동도 안 해. 전혀 아 꿈 저간에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 아, 우리는 땀 흘려서 막 땀 막 육수 흘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아, 너무 싱겁다는 듯이. 예예. 니네 이거 받기 못해? 야, 실제로 니네 안 벗어?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야, 빨리 시작해요. 너잖아, 새끼야.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본격 재능 트래픽 인생 나무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누리신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병신에 의한 병신을 위한 병신들의 병신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비록 야심차게 그냥 비록 야심찬 공개 녹음은 망했지만 예. 아, 그냥 망한 게 아니죠. 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건 어떤 재앙이다. 망했다 수준이 아니라 재기불능이에요. 우리가 자신감, 자존심을 잃어버렸어요. 맞아, 완전 패인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15일간 금다리를 했는데 이게 전혀 약발이 하도 안 먹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금다리고 먹고 나발이고 씨발 하루에 한 번씩 치는 건데. 아, 그냥 해버릴 걸. 해버리는 건데. 저희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기어 세컨드가 아니라 더 이게 엔진을 올려야 된다. 아, 그렇다. 아, 우리가 미친 게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병신이 아니었다. 이런 걸 증명한 자리였어요. 우리가 남아공이나 이런 데서 뽕을 좀 수입해다가 빨아야 돼요. 아, 그뿐만 아니라 태국 같은 데서 헤로인 같은 거 수입해가지고 코로 넣어야 돼요. 공복에 한 번씩 하나씩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 멘트 한 번씩 빨고 멘트 한 번씩 빨고 쉬는 시간마다 과략으로 그냥 그 뽕 주사기를 확 넣어서 원액을 그냥 타서 마시는 이런 기분을 느껴야지만 거의 뭐 현장에 오셨던 분들은 만족시킬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다. 야, 근데 그렇게 넣으면 거의 인간 약봉지 되겠어요. 모공에서 필로폰질로 흘러나와요. 아무튼 저희가 공개 녹음을 시도했다가 멘탈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 부끄러웠어요. 아,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우리가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아... 솔직히 우리가 그때 공개 방송의 대본이나 준비를 아주 과격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심한 말들 많이 썼는데 끄떡 안 해요. 전혀 미동도 없었어요. 우리는 5초 만에 터지겠지. 이거 대본 써놓고 야 됐다. 이거 이제 대박이야. 실행만 하자. 이대로만 하자. 이거 완전 터질 거야. 야, 이거 제대로 했다. 터지겠지. 그냥 걔들 그냥 아니 그분들은 우리가 아무 무슨 말을 해도 석타구리만 긁고 있어 그냥. 이게 재밌냐 이네들은. 아이고 어린 것들아 이런 분위기랄까. 아, 그렇지. 재롱 떠는 6살짜리 꼬마애를 바라보는 옆집 할아버지 느낌. 아, 우리가 어떤 그런 걸 다 야동이나 야설로 배웠다면 아, 그분들은 실전 경험을 쌓고 오신 분들이었다. 아직도 위가 굉장히 높다. 예예. 우리가 어떤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 팟캐스트에 우리 같은 병신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아, 완전 착각이었어요. 아, 약을 빨아야 되는구나.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아, 진짜 우리가 방송하면 쳐야겠다. 쳐야겠다. 진짜. 아, 나로를 치면서 해야지. 그렇지. 이게 적어도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발언 수위가 나오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잡혀가겠지. 어쨌든 공개녹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날 저희 예상에는 남자분들만 다 오시고 여자분들은 뭐 한 분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자분이 한 분 많았어요. 맥주 형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아, 그리고 빡가능은 옆에 옆자리에 정말로 유부녀를 한 분 앉히고 방송을 했습니다. 빡가능이 선글라스를 끼고 선글라스 입으로 꼈어요. 근데 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빡빡빡 빡거리면서 멘트 한번 치고 계속 옆에 오른쪽 쳐다보고 계속 그랬어요. 난 금붕어인 줄 알았어. 계속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근데 저희 가옥걸 여성 청취자분들이 아, 놀랐어요. 다 미인들이야. 아, 믿을 수가 없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 물어봤더니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뭐 부족한 거 없으신 분들이 가옥걸 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욕망의 분출구다. 근데 요즘 들어 니들이 좀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아, 맞아. 그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맞아요. 니들... 가장 재밌는 에피소드가 1회에서 10회밖에 없었어. 맞아. 초창기 때. 그리고 우리는 약 빨았을 때. 맞아. 그리고 우리는 존나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코 반 코 그러니까, 토론 있잖아. 그거 되게 재밌었다고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재밌었대. 우리 더 이상 그거 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재미없다 격 떨어진다고. 그렇지. 근데 그분들은 격 떨어지는 걸 좋아했던 거야. 실제로 우리 흔들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아니, 원하고 오신 분들이야. 시사 따위 집어치워라. 집어치우고 흔들어라. 벗어라. 세워라. 이걸 원하시는 분들.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니들 왜 초심 잃고 이러냐.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정말 더더욱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좆되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고요. 어쨌든 저희 그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아 오랜만에 없다니 액배했어요. 아 여기가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이 땀만 흘린 게 아니라 없다니 하루 종일 집에 가서 재보니까 몸무게가 줄었어 씨발. 땀을 얼마나 예. 아니 저희가 에어컨을 그냥 수리를 했어요. 네네네. 그죠? 이 그 벙커의 그 악명 높은 네. 울부짖는 에어컨. 이거 씨발 더운 바람밖에 안 나와 가지고 근데 고쳤는데 현장에서 1시간 시원하다가 또 고장이 났어. 와. 터가 안 좋은가 봐요. 진짜 불지옥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지. 예, 예.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 없다는 온몸으로 울어제끼지. 진짜 온몸으로 울었어요. 빡간. 나는 회음부로 울었고, 겨드랑이라. 무슨 겨털 할아버지 돌아가셨나봐. 겨털이 계속 우럭해서 통곡합니다. 아, 정말 예. 더웠고, 그날 정치자 여러분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예, 아, 부채질 소리. 부채질 하면 이렇게 팔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오른쪽 팔로 부채질하면 왼쪽으로 넘어오는 그 냄새. 그날 저희까지 13명의 겨냄이 겨냄이 다 합쳐져가지고 저는 겨자밭에 있는 줄 알았어요. 겨자꽃 필 무렵. 이윤석의 소설이 생각났어요. 아무튼 공개 녹음은 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디프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디프리 최고였죠. 진짜 재밌었고 그걸 녹음을 했어야 돼. 아 맞아. 그걸 녹음을 했으면 예. 과학과 사상 최고의 방송이 됐었을 텐데. 아, 디프리도 저 너무 많이 당했어요. 더 당했어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안 당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고 예 어제는 재밌었고 정말 나도 그렇게 정신 놓고 술 먹어본 거 되게 오랜만인 네네네. 것 같아. 원래 내가 술 안 먹잖아. 예. 근데 그날 방송 망해서 열받아서 술 먹었는데 술자리가 너무 재밌는 거야. 참. 그 저희가 원래 방송하는 동기가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격상 내가 방구를 끼면 왼손에 담아서 사람들 먹이고 표정 일그러지는 거 보고 되게 그렇지. 좋아했거든요. 어릴 그렇지. 때부터. 맞아. 이 방송도 그런 방송이었어요. 맞아요. 방구를 그냥 아무나 싸 제끼고 그렇지. 이 방송 듣고 사람들 욕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렇지. 뒷뿌리가 마치 모든 사람들을 방구로 서로에게 먹여주는 분위기였다. 우리 둘이 다 먹었어. 우리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씨발. 엄청 당했어요. 아니 여자들 입에서 그런 더러운 얘기가 나오. 진짜. 그 아름다운 얼굴에서 나오는 시궁창의 이야기들. 너무 대비가 돼가지고. 그렇죠. 방구를 먹는 기분이었어요. 19금으로 표현이 안 되고, 한 36금 정도. 솔직히 달라나? 이거는 방송으로 못 푸니까, 그렇지.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서, 이런 가슴 속에 응어리가 많이 지신 분들을 풀어주는 재미로. 그날 울분을 푸신 분들이 이거를 혹시 액풀이라 그러나요? 액바지, 액바지. 액풀이는 뭐, 살풀이겠지, 개새끼야. 아무튼 저희 가옥거리. 예. 공개 녹음은 더 이상 안 했고 공개 녹음은 저희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디프리와 방송 모두 포함해서 오신 분들을 위한 자리였다까지만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 디프리 자리는 정말 참석권을 돈 받고 팔아야 된다. 맞아, 이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정말 저희도 즐겁게 놀았습니다. 예. 하지만 방송은 날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날 오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방송은 다시 솔직히 공공재요. 공공이 겠지 공공 그분들 때문에 쫄아갖고 우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본을 써놓은 거를 연기를 이렇게 못했어요. 안 돼. 아니 앞에서 11명이 째려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게 이게 있잖아요. 방청객들이 웃어주고 환호해주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미동도 안 해. 미동이 없어. 눈썹 끝에 있는 이 먼지 하나도 안 털어내. 안 털어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땀만 흘리고 있어 계속. 냄새가 나든 안 나든 데워서 곁털에 땀이 찼든 안 찼든 한 방울씩 떨어지든 그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가만히 있어. 웃지도 않아. 웃지도 않아. 미안해서 한번 웃어줄만 웃어줄만 한데 절대 안 웃어. 니네 이거밖에 못해? 이런 분위기였어. 니들이 초심을 자꾸 잃으니까 잃어버렸다. 혼쭐을 내러 오신 거야. 예. 혼났어요. 혼났어요. 난 당했잖아. 너 근데 당한 거 너무 즐겁게 얘기한다 이 새끼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더럽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나. 뭐 저희가 잡혀가기 전까지 완성했어요. 정말 1일 1달 1일 3달 해가면서 진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오늘 파인프라 치약 협찬으로 초심으로 돌아간 채
힘차게 시작합니다. 슝! 자, 2주의 빡가능의 창조경제. 아, 2주 창조경제 큰 거 하나 터졌어요. 이 창조경제.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창조적인 발상으로 돈이 한 푼도 나지 않은 황무지의 땅을 일궈서 불을 창조해내는 능력. 맞아요. 이거야말로 바다에서 석유를 퍼내는 기술이고. 지금까지 제가 이 대기업들 욕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 실패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립에 성공한 사업체 경영 지도자들을 표창하는 시상식인 남조선 창조경제 자립 지도자 수상식 일명 남창자지의 2014년 2015년 연속 대상을 받은 개인을 취재를 오늘 개인이군요. 남창자지면 공공재인가요? 공공재예요. 또 공인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변호사 간 연석. 아, 연석아 할 때 그 연석이에요. 자, 이분. 이분입니다. 아,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 이분이 왜 창조경제 이제 수상식의 대상을 차지했는지 그걸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이 상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 동업자가 또 한 분 계세요. 맞아요. 그분과 아주 오랜 동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지. 이 도도하게 동반자 자리를 꿰차고 계셨던 이 간장 통닭을 만드신 분. 아, 일명 간통 프랜차이즈. 아, 그 통닭 업체인 맘스터치 대표. 도도마미와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이분이 또 우리가 이분들한테 돈 못해드릴 일 없으니까 또또라고 하자. 네. 도도라고 하지 말고 또또맘? 또또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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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또맘. 또또맘. 자, 이분이 간 연석에게 연석아! 연석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걸 방송으로 공개를 했죠. 예, 내용 증명이 되게 보통 우편으로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나는 씨발 살다 내용 증명이 방송으로 나오는 거 처음 봤어. 근데 이게 내용 증명이란 게 원래 그 사람이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이 내용을 전달을 했고 넌 받았다. 어. 이게 인정되는 건 내용 증명이에요. 그렇지. 근데 굉장히 창조경제에 맞는 발상으로 이 내용 증명을 방송에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 그 간 윤석아 할 때 그 윤석의 게시판 댓글에 단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이 지어진다면 연석이가 그렇지 지운 거잖아. 지가 지운 거지 봤다는 거 아니야. 지 전에 봤을 거 아니야. 봤기 때문에 지운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창조력 발상할 만한 이노베이션의 대표 주자들이. 이야, 이게 정말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내 편이 없어. 그러게. 영원한 우리 편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는 거야. 자, 내용 증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간 연석은 수임한 김 XX 사건에서 네티즌 모욕 고소 고발건에 하나여 합의금을 상호 협의 없이 피고소인에게 수취 이후 피고소인과 협의 없이 착취 지급하지 않았다. 수취와 착취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 말은 알아듣기 뭐냐? 어려운데 알아듣기 쉽게 한번 얘기해봐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둘이 같이 먹기로 했던 걸 맞아. 한 새끼가 홀랑 먹은 거야. 다 먹어버렸어. 야, 뒤통수 친 거지. 맞아요. 제대로 맞은 거야. 자, 과연 이들은 어떤 수익금을 얻었을까? 아. 이 간연석과 이 또또마미는 이 남창자지 상을 받을 만한 이 우수한 사업을 벌였어요. 자, 남창자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남조선 창조경제 자립 지도자 수상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줄임말 때문에 굉장히 약간 오해 살 수 있는 남창자재가 맞아요. 맞아요. 남창자재가 맞네. 예예. 예. 자,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이냐? 이건 온라인에 이 광역 어그로를 통한 고소매 판매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형의 물건을 파는 거 아니야. 물건. 근데 이거를 이분들은 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 오프라인 시장까지 이걸 확장시킨 거예요. 아,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판매. 아, 이분은 공동 명의로 이 간통 일명 간장 통닭을 런칭을 했습니다. 간장 통닭. 그리고 고소미를 대량 발권을 해요. 그리고 고소미 구입 의도가 없는 고객들까지 외상으로 그냥 고객으로 등록을 해버려요. 막 때려부어가지고 때려부어서 이 돈을 뜯어내는 이 합법적 사법 투자 상품을 창조해냅니다. 이야. 자, 이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수천 명, 아니 수백 명인가요? 수백 명을 고소 때렸죠. 수백 명을 고소를 때려버린 다음에 합의금 장사를 통해서 간 윤석이가 거액의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자, 알아듣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간 윤석과 또또마미가 함께 간장 통닭을 튀기는 사진이 유리에 반사된 게 찍혔어요. 찍혔어. 유리에 반사됐어. 맞아. 치킨집 유리에 반사가 됐는데 이게 손밖에 안 나온 거야. 맞아. 그런데 그 손에 간 윤석이라고 써 있었어. 맞아. 그래서 네티즌들이
야, 이 씨발 이거 간장 통닭 니네 같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들 같이 어? 만들었잖아. 같이 했잖아. 근데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고 그래 니들 얼마든지 욕해 이러고 있다가 일정한 숫자에 오르니까 죄다 싸게 그냥 고소매를 판매했어요. 그게 이제 간장통닭 집에서 쫓겨나고 난 직후죠. 예, 예, 맞아요. 예. 게다가 또 이 간장통닭 제작 과정에서 또 비리가 있던 것을 밝혀졌어요. 아, 비리도 있었어. 이 간장통닭을 일본과 홍콩에서 개발을 해낼 당시에 간용석이가 이 간통 간장통닭에는 단백질이 입에 들어가야 제맛이라면서 간통 표면에 정액을 바를 것을 건의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었는데, 생각이었는데 이 또또마미는 간통에는 먹은 후에 탈이 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간통 표면에 식품 첨가물로 인정받지 않았던 공업용 듀렉스 라텍스 코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용석이는 통닭을 고무 같은 걸로 싸는 게 싫었어. 아, 그냥 해버려야 돼. 그냥 해버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단백질을 줘야 되니까. 상대방한테 단백질을 줘야 되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또마미가 안 된다. 안 된다. 달란다. 안 된다. 간탁이면 달란다. 그렇다. 예, 간통 간장 통닭이라도 아무리 간장을 버무려서 간통을 해도 아, 단백질 들어가면 달랄 수가 있다. 달랄 수가 있다. 둘 다 신분이 유부남 유부녀기 때문에. 그렇지. 같이 만나서 닭 튀겼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자, 그랬다고 해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설이 돌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냥 카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에 이 내용 증명에 이어서 이런 내용을 또 첨부를 했어요.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인을 지급하겠다 이후 고소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무분별 고소인 이름을 남용하였고 나가 약속한 날짜와 협의 금액 또한 어긴 채 당사자에게 지급을 미루는 것을 고사하며 과로치고 더 이상 일반 네티즌의 고소를 멈추라는 고소인의 지시를 무시한 채 고소를 일삼음 채권자의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를 형성함 과로 닫고 거주 이주에 따른 잔금을 원활하게 못 치른 바 이하 간 윤석에게 아래 금막을 청구하는 바이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왜 해야 이걸 풀이를 왜 해야 되냐면 이 또또마미가 그렇지 공화당 출신 아니야. 맞아요. 이 공화당의 바로 우리의 반인반수의 신 이 각하를 기리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이 각하의 딸이 누굽니까? 바로 우주인 지금 형 각하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수께끼 같은 문체가 바로 각하가 남긴 문체를 따라하고 흉내낸 것이다. 맞아요. 이게 바로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간윤석과 또또마미가 함께 통닭을 튀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통닭 간장 통닭 간통을 간통을 튀겨서 이걸 팔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빅피처였던 거야. 이야. 큰 그림이었어. 사실 얘네들은 간장 통닭에 관심도 없었어. 오로지 이걸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고소를 때려서 그걸로 돈을 벌 생각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또마미에게 지급을 약속한 돈이 있어요. 근데 이 합의하는 과정에 또 또또마미의 이름을 엄청 남용을 했대요. 존내 만들어 썼어. 게다가 수익금은 한 푼도 안 줬고 게다가 이 또또마미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또 무시하고 계속 간통을 판 거야. 그렇지. 거기서 받아든 이 고액의 수익금 그걸 혼자 차지했다. 홀라당 다 먹었다. 낼름 먹은 거야. 자, 그리고 이 글 내용 증명 끝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뭔데요? 내용 삭제 시 고지 전달을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우는 사람은 간윤석밖에 없으니까 내용이 전달됐다라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 얼마 창조적이야. 야. 내용 증명 보내면 돈 들어가요. 맞아요. 이건 공짜야 근데. 공짜야. 게시판에 글 올리는데 돈을 낼 리가 없잖아. 예. 야. 자, 그렇다면 이 또또마미와 간윤석을 갈라놓게 한 거액의 수익금 이게 어떻게 창출됐는지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그렇죠. 얼마나 혁신적인 이노베이션과 마스터베이션이 이루어진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봐요. 그리고 이게 다른 거야 가장 큰 특징 차이가 있어요. 뭔데? 이 고소미 판매 타이밍에 있습니다. 이 대규모 고소미를 판매하려면 이 모욕죄 시장만으로는 많이 판매가 될 수가 없어요. 쩐이 안 된다는 쩐이 거지. 안 되죠. 이때 간윤석이가 이 창조적인 하버드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총선 출마를 해요. 이야. 이 말이 무엇이냐? 모욕죄로 못 팔고 창고에 가득 쌓아 놓여 있는 이 재고 네티즌 모욕죄를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판매가 가능해요. 야, 이거 선거법 위반이잖아. 이걸 알 수가 있어.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게 바로 모욕죄보다 형량이 높고 기소나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어. 야. 그러면 쪼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지. 고액의 합의금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다. 아. 이게 바로 창조다. 창조 경제다. 이 새끼가 하버드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아 잠깐만 하버드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아 하빠지. 하버러지. 하버러지. 하버러지 그냥 아, 나온 게 아니야. 예, 거기 나왔기 때문에. 대가리가 팽팽팽 돌아가고. 딱 선거. 이제 자기가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바로 고소를 때린 겁니다. 우리가 간현석이가 선거에 나온다고 그랬을 때 다 예. 비웃었잖아. 자기도 알고 있을 거 못 나올다는 당연하지. 거야. 근데 이거? 이걸 통해서 그렇지. 장사를 한 거야. 비처였던 거야. 야 아름다워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또또마미한테 누가 하나 붙었어요. 내가 봤을 때 또또마미의 지식 수준으로는 예. 이 게시판 내용 증명을 생각해낼 수 없어요. 아 누군가 있다. 누가 붙었어 지금. 예. 다른 간장통닭 업자가 붙었어. 붙을 수도 있어. 붙은 거야. 왠지 간장통닭이 그 간장통닭 들어가 있는 춘장 맛이 아. 공화춘에서 나온 춘장이 아닐까. 왠지 그 우리나라 최초로 짜장면을 만들었던 그렇지. 공화춘에서 간장이나 춘장을 받아서 버무린 간통이 아닐까 아. 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87.6% 봅니다. 예. 87.65% 정도는 왠지 굉장히 오래된 120년대 공화년에 개발되는 간장을 만들었던 게 아닐까. 자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자 이걸 어. 보았을 때 이 창조경제 아. 이 간용소회가 했던 이 창조경제는 일석이조. 아. 가재 잡고 딸 잡고 아. 도랑 치고 후장 치고 님도 보고 뽕도 맞고 아. 일석이조 삼조의 경제를 만든 이 창조의 달인이 아닐 수 없다. 아. 지금 이 두 사람이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간현석이는 맞아. 얼굴이 너무 팔렸어요. 아, 방송도 못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방송도 못 나오지. 그러니까 얼굴이 팔리면 일단 방송에서 먹고 살아야 예. 되는데 방송에서 제대로 못 나와. 몽땅 퇴출됐잖아. 아, 방송은 간장통닭 싫어하잖아. 싫어하지.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갔어. 아, 돌아갔어요. 닭 튀기는 걸로. 아 맞아요. 근데 닭을 튀겨달라는 사람이 없어. 맞아. 그래서 이거라도 맞아. 내가 혼자 먹어야 되는 거야. 예. 아, 이 또 품위 유지비 있잖아. 맞아. 근데 또 도도맘 또또맘이는 또 먹고 살만하냐? 아니야. 왜냐하면 이 여자가 또또맘이가, 아니, 또또맘이가? 블로그에 정말 명품 명품 닭 튀기는 조리기구 이런 걸 그 이게 소개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맞아. 했잖아. 그 말인즉슨 뭐야? 명품 조리기구를 계속 써야 돼. 맞아. 그럼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굉장히 막 럭셔리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블로그에 포장을 예, 했는데 알고 예. 보니까 전셋값도 없어. 아, 게다가 또 또또맘이는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다른 삶의 파업을 찾은 것 같기도 해요. 아, 유튜브도 하고 그것도 있어요.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사업은 이 간장통닭 프랜차이즈 말아먹고 아, 말아먹었잖아. 확실히 말았지. 이런 공화춘 간장으로 만든 공화춘 간장통닭. 아, 요쪽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밀고 있는 게 어쨌든 이제 뭐가 됐든지 딸딸딸딸 볶는 걸로. 자, 아무튼 이 결론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는 아. 경제뿐만 아니라 아. 이 범위를 넘어서 사법까지 아.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판결도 시장이에요. 아. 재판도 시장이에요. 이야. 형벌도 시장이에요. 이야. 돈만 있으면 다 사는 창조 경제. 이야. 이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예. 지금 단지 그냥 우리가 뭐 애플이 핸드폰과 예, 예. MP3를 합친 아이폰을 만든 이 정도의 예, 이 정도 창조가 아니야. 안 돼. 모든 분야를 넘어서야 되는 그렇지. 겁니다. 보세요. 사법 합쳤어요. 예. 어, 사법 있어요. 예. 정치 합치죠. 정치 합쳐서 만들어내죠. 가정법도 합쳤죠. 어, 그렇죠. 네티즌법도 합쳤어요. 그렇죠. 야, 놀랍네. 이런 놀라운 넓은 범위의 창조적 발성이 없으며 야. 고소미 시장 발전 불가능한데 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100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고소미 시장을 윤석이가 합쳐버렸습니다. 야, 내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윤석이가 예. 하버러지 대학 나온 거 믿겠다. 예, 예. 충분히 그럴 믿어요.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또 NBA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럴 거 경영 쪽일 거예요. 농구 경영 잘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NBA 나왔다고 들었어.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정치적인 머리가 아니라 아, 잔머리가 아, 잔머리도 그렇고 경제적 머리. 대단하다. 이 나라를 홀라당 까먹는 이 각하의 또 이 아. 지킴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이분의 경제력은 그냥 한 개인의 이 똥 묻은 휴지 이 돈들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한 나라를 홀랑을 따먹을 만한 아. 이완용 수준에 도달해 있다. 우리가 연속이 보고 맨날 비웃었잖아요. 예. 아, 저 비웅 씨 저 뭐 하는 예, 거야? 맞아. 야, 왜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박원순 씨 어? 박원순 씨 아들내미 군대 안 간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잡고 맞아. 늘어져? 돈도 안 되는 거 왜 그러고 있냐? 이게 다 빅피처였다. 야, 큰 그림 그리신 거지 정말. 맞아요. 놀랍네. 이야. 아 근데 난 이 또또맘이 너무 걱정돼. 예, 요즘에 왜요? 요즘에 유튜브 나와가지고 예, 예. 무슨 액체 괴물 만들기 뭐 이런 액체 거 액체 괴물 만들기요?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해. 액체 괴물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괴물 같은 액체가 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남자를 뻑하게 하는 액체 제가 만들어 볼게요. 내가 봤는데 네. 액체 괴물이 아니라 체액 괴물이었던 것 같아. 체액 괴물요? 체액 괴물 만들기 이런 거 하시던데. 간장통닭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오로지 또또마미가 간현석이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뒤통수까지 맞은 거예요. 팽당했어요. 우리는 끝에 보면은 아무리 사랑이 딱 관여돼 있으면 지켜줘야 되는 게 남자의 마음이. 하지만 간현석이 같은 실리주의자들은 그것조차 않아. 이용하는 거야. 나라도 갖다 버리는 사람인데. 아, 이런 놈의 손에 권력이 들어가면 예. 아, 저 제2의 MB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난 놈이에요. 예. 아, 나는 되게 존경하는데. 아, 이런 거 진짜 아무나 못하는. 나 배우고 싶어요. 정말 진짜. 야. 나도 굳이... 간장통닭 좀 먹고 싶어요. 개새끼야. 간장통닭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민사소송이 지금 뭐 저기 예. 간장통닭법이 없어졌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은데 민사소송으로 알 것이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빡가능처럼 가진 게 없는 새끼라면 가진 게 없는 새끼라면 무섭지 않겠지. 예. 아무튼 우리의 간윤석 씨 예.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간윤석 씨입니다. 네. 간윤석 윤석아 윤석아 네 윤석 저희가 실명을 못 가는 게 네. 간장통닭 사게 될까봐 실명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 청취하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니, 이미 저보다 알 거예요. 이미 아시겠죠. 저희보단 다 똑똑하실 테니까 예. 알아들으셨겠지요. 자,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슝. 아, 자살 방송 예.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함께하게 네. 오십니다. 아, 지금 저희가 1부 끝냈어요. 예, 아우 더 뒤지겠어요 진짜. 지금 현재 스코어 아 진짜 벗어야겠어. 너무 더워. 시간은 지금 10시 40분이고요. 예. 온도는 지금 31도 될 거예요. 29도. 아, 29도야? 29.5도입니다. 아, 근데 습기가 이제 습도가 80도 넘어요. 아, 사우나 사우나. 이 공간에 아, 다 벗었어 그냥.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벗어. 자. 반스는 또 어디서 그런 걸 구했어? 완전 줄태기 대설이에요? 아우 시원해. 아, 야, 잠깐만 눈 끊어봐봐. 예, 눈 끊으라고요? 잠깐 끊어봐. 왜요? 과연 거의 없다는 왜 녹음을 끊으라고 했을까요? 빡가능의 소세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2주에 뒤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자, 2주에 뒤치기가 내용이 많은데 예.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다. 뒤를 칠 게 많아요. 아, 예, 그렇죠. 쳤죠. 뒤를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쳤죠. 우리 빡가능이 예. 치질 못해서 뭐요? 아까 바지 내렸는데 예. 아직도 안 죽었어. 예.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아, 클럽 게시판에 글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이제 공개 방송, 공개 녹음 때문에 네네. 못 오신 분들이 좀 열받으셨나봐. 네. 글을 안 남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열받아하지 마세요. 어차피 방송 망했어요. 디프리는 존나 재밌었는데 그거 뭐 여러분 보기죠 뭐. 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싫어하시겠다. 다음번엔 저희가 아예 공방을 하겠습니다. 아, 공방.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공연하고 예. 그때 우리 공연 재밌었잖아. 예. 공연하고. 예. 뒤풀이 하고 예. 밤새 춤추고 술 먹는 거야. 아, 밤새 술 춤추고 술 먹고 여기서 벙커에서 불가능할 텐데 여기가 12시 퇴근이라. 아, 뭐 한 명 남기면 되잖아. 맞다. 아, 주방장에 그래. 어차피 여기 데리고 오면 돼. 그래. 덱스터 밤에 할 일도 없잖아. 할 일도 없어. 안주 계속 뽑게 하면 돼. 그렇지. 회비 그냥 면제 시켜주고. 그럼 그럼. 그 안주에다가 그냥 조건 나는 거야. 마음대로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라. 그럼 막 자기 막 넣고 싶은 거 막 넣고 그냥. 그 재미로 새벽 6시까지 달리는 거 괜찮네. 돈 안 받고 할 것 같다 됐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주방장님 디프리 왔잖아요. 그렇지. 난 지금까지 주방장님 일하면서 두 달 동안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나도 못 봤어요. 보통 동공 풀려 있고 피 묻은 쌍칼 들고 있고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아 여기 딱 오니까 디프리 오니까 미소를 보이시더라고요. 확실히 남자는 예.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얼굴 근육이 풀려요. 풀려요. 완전히 풀려요. 완전 현자 타임 왔더만 그거. 아, 이미 현자였어. 안녕하세요. 주방장이에요. 막 상냥한 목소리 되는데 예. 막. 닭 어떠세요? 감자튀김 어떠세요? 연어 어떠세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냥 그날 그 디프리 하신 분들이 예. 전부 저희 벙커 음식 맛있다고. 예. 거기다가 주방장이 눈웃음 치고 있는데 전성기 때 거의 없다 모습이야. 내가. 내가 필살의 다이어트를 하기 전. 예, 맞아. 정말 전성기 때 눈웃음. 누구나 나를 보면 도망가던 예. 시절. 예. 아, 그 시절이 기억이 나. 애교살 없다 시절. 야. 아, 날 놀라웠어요. 역시 미녀는 모든 것을 무력화시킨다. 네. 아, 아무튼 다시 한번 공개 녹음에 못 오신 남자분들 네. 애도를 표합니다. 네. 그렇고요. 게시판에 글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어폰 두 분씩 뽑아 갖고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보내 줄 사람이 없어. 예. 뭐 사람이 있어 보내 줄 텐데. 그래도 저희 그 누구냐? 이사기꾼아 님
이 소재를 하나 올려주셨고 그리고 소재는 그 한국 기독교 먹사들 얘기였는데 먹사 또 먹사와 떡 먹사와 성추행 야.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조만간에 먹사 떡 특집 한번 기획하겠습니다. 이 먹사들이 이 십자가를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요. 목을 맨날 걸고 다니잖아요. 예, 예. 이 십자가를 음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역십자를 들고 댕겨요. 맞아요. 그게 뭐냐?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야. 아, 너 괜찮겠냐? 근데 이 십자가가 말이에요. 아, 역십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십자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 목사들은, 이 먹사들은 말이에요. 이 성직자 체위라 해서 정상이를 해요. 정상이니까. 정상이 상태에서는 이 십자가가 정상이의 발기한 성기를 상징합니다. 한국의 먹사들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봅니다. 이 십자가를 조수로 보는구나. 조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설이 있다. 이게 저기 저번에 100년 전 발견됐던 중동 사해본에 양피지에 써여 있던 맨 끝 페이지에 끝 페이지 잠깐 쓰여 있던 동방의 그 쪼가리를, 작은 나라 먹사들은 예예 저렇게 이해하더라. 이런 얘기가 쓰여 있다는 걸 내가 전에 들었어요. 히브리어로 써 있답니다. 이거. 아니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 예. 산스크리트어. 예, 맞아. 되게 싼 언어. 되게 싼 걸로. 이렇게 써 있던 거를 제가 오역을 했나 봐요. 예. 아무튼 그래요. 먹사와 떡. 이것만큼 뗄 수가 없어. 이것만큼 가옥거리에 어울리는 주제가 없다. 저희가 돈 횡령. 그렇지. 아무튼 저희가 조만간에 먹사 특집 한번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달팽이님께서 저희 방귀문 얘기 듣다가 생각난 사람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저기 누구야? 얀 에게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예, 얀 에게랜드. 에버랜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똑같이 유엔 총재를 해도 누구는 이걸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반면에 이분은 그 어떤 그런 권력욕을 모두 내려놓고 평생을 봉사활동해. 야 정말 이런 진짜 살아있는 부처 같으신 분들 왜 외국에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에도 한 명쯤 있을 수 있잖아. 여기 있잖아 빡가는. 아니, 몸에 뭐 들어갔어? 아 나 순간 놀랐네. 이 소리 왜 내는 거예요? 순간 놀랐어. 아무튼 그렇고요. 아 그리고 저희 파인프라 치약. 아 이게 한 달 동안 또 광고가 들어왔는데 그 저희 최나희 기자 하는 말이. 가업걸은 광고를 하기 전에는 광고 넣어달라는 요청이 졸라이 많은데 맞아. 막상 광고가 들어가면 가업걸 때문에 구매합니다라는 얘기가 없다는 없어. 거야. 없어. 그래서 광고가 한 달 이상이 안 가. 안 가. 광고를 해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이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파인프라 치약을 사셨으면 배송 메시지에 꼭 써줘요. 가업걸 오로지 가업걸 때문에 구매하는 거다. 예. 가업걸 아니었으면 너희 제품 따위 거들떠도 안 봤을 거다. 게다가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가업걸 때문에 재구매한다는 건 꼭 써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때그때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메모장이나 이런 데 하나 적어놔. 그래서 복사해서 넣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되잖아. 파인프라 치약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파인프라 치약이 아시다시피 입안의 똥내를 전부 없애줍니다. 없애줘요. 항문에 이거 바르잖아. 예. 사람들이 시원해. 항문이 입인 줄 알아. 맞아. 항문에 그냥 뻑뻑하고 퍼지고 막 육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파인프라 치약이 이게 한번 쓰면 끊을 수가 없어요. 맞아. 이걸 다 쓰고 나서 이거 파인프라 막 쓰고 향긋한 세상을 살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이게 갑자기 없잖아. 그러면 양치를 못해. 맞아. 일반 치약 주경 같은 건 안 해. 좆 같은 거야. 아 그냥 양치를 안 하게 돼. 그래. 나중에 다 틀니를 써야 돼. 그런 상황까지 돌아야 돼. 잇몸 막 다 벌어지고 막 피나고. 재구매해야 돼. 재구매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파인프라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치약이 없는 화학적인 냄새가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이 숲에 딱 들어갔는데 숲에 이 편백나무 숲에 들어오는 피톤치드를 피톤치드. 그냥 피톤치드를 막 입에 머금고 편백나무 옹이나 이 조팝나무 옹에다가 프렌치 키스를 한 것 같은 느낌이야. 조팝나무? 예, 조팝나무에다. 그런 나무가 있냐? 있어요. 그 옹에다 프렌치 키스하면. 수액이 나와요. 어쨌거나 한번 이 치약을 구입을 하면 다른 치약을 절대로 못 씁니다. 그 초팜나무는 굉장히 잘 젖는 나무인가 보네. 맞아요. 수액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인프라 치약은 말이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들한테 샘플을 선물을 하는 샘플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거 줘. 그 다음에 다 쓸 때쯤 되면은 이게 어디서 산 건지 물어볼 거야. 판매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럼 얘가 한번 다 쓰고 난 다음에 양치를 못 해. 못 해. 다른 걸로 안 하거든. 이빨 다 썼구만. 이게 금단지석 때문에 안 해. 그 아가리 똥내를 전 이제 회사 뿌리고 다니는 거야. 왕따 되겠네. 왕따 되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 삼각관계에 있는 남자한테 선물을 하면 선물을 해야죠. 직방이네. 나 같은 남자 잘나가고 잘생기고 인기 많은 남자 선물을 해줘야 얘가 여자한테 인기가 없어진다. 잘나가고 잘생긴 남자한테 선물을 해줘야 빡가는 같은 새끼도 여자를 취할 수가 있다. 예 맞아요.
이야 순발력 좋아. 아 나 진짜 야, 요즘에 순발력 좋아. 심기일전했어 내가. 예. 내가 절에 가가지고 예. 목탁처럼 내 대가리를 두들기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씨발 내가 어. 아니 내가 그런... 절에 가서 목탁 두들기 하나 떡매질 한 거 아니야? 너 절에서 아. 떡치면 뭔지 알아? 뭐예요? 절편. 아무튼 그리고 아, 007 삽입 면허. 예, 이런 면허나 갖고 싶네요. 좋네. 예. 007 삽입 면허님께서는 아, 잘 듣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아, 슬림 시크릿 구매를 인증해 주셨는데 예. 아, 저희 광고 떨어졌어요. 아, 4월부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이어폰을 못 드리는데 아, 이번 주에 광고 아, 이제 구매 인증해 주신 분이 이분하고 한 분 더 있어요. 두 분밖에 없어서 아, 007 삽입 면허님께도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제 아이디가 뭐였죠? 기억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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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에게 쪽지로 주소와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 이님 빙신의 소리 듣다가 지리셨다고 빡가능이 예. 주문해 오는 게 너무 무서웠대. 이 곡성에 나오는 새끼 같잖아.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서 너무 무섭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누구지?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님이 빡가능 이 새끼 이번에 확실히 걸렸다. 갓 샤워한 10대 소녀답이라니 너는 씨발 아청법 걸려도 실드 쳐질 말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다 그 밑에 딱 깨알같이 나노나님이 로린 빡가는 극혐이라고 예. 제가 로린이를 좋아하긴 합니다. 아 극혐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10대 소녀답은요 예. 폐계예요. 노계죠. 완전 노계죠. 완전 노계예요. 저희가 10대 소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 그러니까. 노계가 이 돌을 깨우쳐요. 보통 다 우주어를 할 수가 있고요. 칼빵을 마저 도륙이 한대.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진다면 이 노계가 10살 먹은 닭이라 하는 거는 인간으로 치자면 70 먹은 이제 노인이 아닐까. 맞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개가 7살 먹으면 사람 나이 50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인네죠. 아니 닭이 10살 이상 먹었는데 그게 닭이야 그게? 그 정도면 닭신이지 닭신. 그렇죠. 발인반신이죠. 발인반신이죠. 발인반계죠. 아 그래요. 튀겨도 피가 안 나. 7시간 육수를 우려내도 점성 가득한 정액밖에 안 나와. 칼빵을 넣어도 저도 도륙이 안 돼. 그러니까 도축도 못해. 예. 그때쯤 되면은 얘가 이제 인간어를 구사를 해요. 서당께 아. 3년이면 섹스를 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랑 아, 그렇지. 수간을 하는데 이 서당께 아니 서당닭이 10년 노개며 아우야. 우주어를 써요. 그 아. 인간의 말을 하긴 하는데 아.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들을 구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예요. 그 이무기가 오래 살면 예. 뱀이 오래 살면 예.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오래 살면 파란 기와 위로 올라갑니다. 네 예, 맞아요. 아 그래서 지금 예. 좆대고 있죠. 아 보통 닭이 오래 살아 뒤지며 신의 나라 신천지로 갑니다. 아 순수리 말로 새누리로 간다 그러죠. 아 이게 다 우리는 몰랐지만 예. 피로 물들어 있는 이제 빨간색의 세상으로 들어가요. 와 이게 다 큰 그림이야. 예, 빅피처죠. 이게 항상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한다니까. 예. 아 이거를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진짜 10대 노개, 10대 닭은 늙은 닭이에요. 아 그리고 저기 헤비볼로 너클조님이 이제 게스트 안 나오나요?라고 하셨는데요. 예. 저희 그 두 분이 나 오셨다가 아주 크게 당하고 가셨잖아요. 예. 아무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빡가능이 이제 7월 달에 휴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인맥이 닿는 게스트들을 모셔와서 가옥걸 진지 특집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는 가옥걸을 더러운 맛으로 듣는다 하신 분들 듣지 마세요. 단 나는 가옥걸이 정치나 경제나 심리학이나 이런 걸 쉽게 풀어주는 것도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님께서 파인프라 치약 두 개 잽싸게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도 해주셨습니다. 신세님께도 이어폰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근데 신세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이어폰 이미 받으셔서 필요 없다거나 나는 귓구멍이 남들하고 달라서 이어폰이 안 들어간다 이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자기가 받으실 게 아니라 다른 분께 양도하겠다 말씀 주시면 뭐 나는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께 보내드리니까 쪽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세님 제 아이디 뭔지 알고 계시죠? 저한테 주소와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2주에 뒤치기 여기까지입니다. 슝!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자, 다음 코너입니다. 저희가 공개 녹음 오신 분들께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 예. 가옥걸에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거기다 재미까지 있는 코너는 뭐였냐. 가장 단백질 같은 그렇지. 노른자 부위. 노른자 부위 같은 코너가 뭐였냐라고 물어봤는데 뜻밖의 코너가 나왔어요? 예. 바른말 고문. 야, 난 이 놀랍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어. 그 청취자분들의 수준을 너무 우리 마음대로 예. 재단했던 거야. 훨씬 더 저렴하시다. 그렇지. 훨씬 더 싸다. 예. 싸구려다. 아, 그래서 저희 너무 기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뛰는 운동장이 넓어졌어. 다 우리 종족이라는 걸 예. 알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바른말 고운말 부활했어요. 부활했습니다. 여성 청취자분들께서 면벽 수음 이런 말 뭔지 몰라서 몰라들어서 검색을 해. 웃지를 못해. 수음을 검색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녹음 중간에 핸드폰 꺼내더니 수음을 검색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인 게 빡가능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거 검색한다고 네, 나오겠습니까? 나오지가 않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빡가능의 말은 빡가능만 설명할 수 있다. 네. 이런 간단한 진리 아래 저희가 바른말 고운말을 부활시켰습니다. 2주에 바른말 고운말 슝! 안녕하십니까. 2주에 바른말 고운말을 진행하는 바른말 아나운서 맞춤법 없답니다. 가학과 정치의 가장 애로사항이 꼽히는 부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정치의 예. 어려움이 꼽히는 부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단어를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자리에 각계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예. 설명을 들어볼 텐데 면목수음을 비롯한 각종 수음 용어들을 설명해 주실 전세계 수음 권위자이자 기네스북 수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갖고 계신 수음의 달인 자위 딸가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딸가능 선생님. 예. 벌써 이 자위,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위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예, 맞아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다크서클이 다리까지 나와서 턱꼭지를 건들고 있어요. 난 무슨 해시계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햇빛이 짱짱한 날에 다크서클을 벌려 모자를 씌웁니다. 선글라스 안 끼셔도 선글라스 되겠어요. 선글라스 안 껴도 돼요. 바로 눈에 올리면 되거든요. 네, 존나 징그럽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네. 저는 조상 대대로 유기농 단백질 보충제를 만들어 온 네. 수음 가문의 18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이집트에서 사조 바울 선생에게 사조 바울 선생님 3년 동안 수음의 비법을 전수받아 정액이 두 갈래로 뻗치는 못살 기적을 선보인 후에 인도로 이동해 인도 불알만의 일원으로 귀하여 못 사는 중생을 구원하고자 남의 애미 광보살이 되어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남의 애미 광보살. 남의 애미 관음보살. 이게 그런 작품만 있잖아요. 맞아요. 친구 엄마의 비밀. 맞아요. 이거 마추어 밀프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품번들 주크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죽수 예. 아무거나 있어요. 뭐 호조마키 같은 스타일에 이런 걸 바로 인도에서는 남의 애미 관음보살 남의 애미 관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야,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밀프. 네. 또 여자홍 청취자분들 지금 또 핸드폰 꺼내서 검색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게 뭐 밀크?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고요. 제가 이 관음보살 남의 애미 관음보살로 깨달은 바를 저술한 경전들이 몇 개 있어요. 경전도 있어요. 예. 네, 뭡니까? 천 번을 흔들려도 안 싸야 어른이 된다. 그리고 수음의 기초들을 담은 채 성음 기초 자위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음의 정석을 다룬 수음의 정석. 이대 예. 기본서죠. 이 10대 청년들의 수음에 관한 일탈을 다룬 소설. 10대 얘기하지 마, 이 개새끼야. 누가 내 치지에 박았을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머나먼 들판에서 이 수음을 하다 걸려 키스를 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 발전과 함께 사라지다. 그 왜 불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등이 있습니다. 이야 놀랍네. 수많은 명절을 남기신 분이시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자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 뭐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저도 나름 권위자이기 때문에 오늘 애들이 터져요. 예. 저도 나름 권위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불꽃 뛰는 예. 불꽃 튀는 불꽃 싸는 네. 토론을 한번 예.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남자가 주로 이제 남자를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왼손이라든지 이게 왼손이라는 건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고요.
이제 조금 레벨이 올라가면 벽에 뚫린 구멍이라든지 뭐 삶은 애호박이라든지 오나니 아 그렇죠 그리고, 아니죠 오나홀 아, 오나홀 이건 이제 저기 뭐 친환경 오나홀이죠 예. 아, 고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물에 뿔린 컵라면이라든지 참외도 있고요.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을 사용해서 스스로 단백질을 배출하는 행위. 예. 이걸 저희가 자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어떤 수련을 통해서 네. 이 자위의 어떤 그런 최고 레벨까지 올라가셨는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면벽수음. 선생님의 수련 방법 중에 그렇습니다. 면벽수음 수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초로 개발한 수음 방법입니다. 선생님 최초로 개발하셨고 전 세계에 예. 선생님밖에 하는 사람이 없죠? 없어요. 그런 짓을 누가 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이건 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릇이 수음에는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아 상다리라고 하죠? 이 색즉시공, 네. 이 공즉시세. 아. 예? 우리가 보는 세상은 네. 모두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물리적인 자극이 없어도 아. 이 상상만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상상만으로? 맞아요. 저는 히타노 유이나 아. 히라이시 마리나를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타노 유이입니다. 그래요. 네. 미안해요. 걔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요. 하타노 유이. 단지 저는 네. 나의 세계관으로 아.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아.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불러드려요. 뭐라고요? 남해미 관음증 보살. 남해미 관음증 보살. 남해미 관음증 보살. 아. 이렇게 외치면 이 헐벗고 굶주리고 앙상한 그녀들의 묵 육체가 아. 제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아, 이 참고로요. 이 남해미 가는 보살. 맞아. 이거에 반대되는 유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마이애미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재미없어요. 아, 네. 이렇게 이 육체가 밀려드는 아. 이 이미지를 아. 바라고 아. 또 바라고 바라면 간절히 바라면 밀려드는 거. 아, 그렇군요. 이 현상을 우리 불도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이요. 이 육바라밀 상태에서 저는 정신을 또 하사불성 더욱 정진해 나가면 내 몸의 최고봉이자 아주 단단해 깨지지 않는 금강경의 눈을 불뚝 뜹니다. 아, 금강경. 이것을 작은 벽에 있는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억지로. 예. 세상 만물의 구멍에 금강경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어버리면 이 단단한 벽도 빵 뚫려버려요. 오. 그러면 그들이 모두 열반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야. 니르바나 니르바나 내가 니르바나. 금강인가 내가 바위인가 내가 옹이인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위아더 월드. 그때가 돼야 면벽수음의 경지 바로 최고 경지인 해탈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면벽수음입니다. 일명 상딸이라고도 하죠. 이야. 상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속에 마음속에는 모두 부처가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보살입니다. 여러분들 하체에 모두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딸을 해본 사람이 모두 부처라면 맞아요. 대한민국의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모조리 부처네요. 보살이에요. 보살이군요. 보살은 두툼 아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남자의 자유행위를 가지고 수음이라고도 굉장히 점잖게 네. 부르지만 그리고 또 이 그 우리가 즐겨 쓰는 영어 영어로는 마스터베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렇습니다. 또 아주 친숙하게 그냥 딸딸이 혹은 오늘 한번 잡았다. 예, 맞습니다. 오늘 그립 야거로 그립한다. 딸 잡았다. 뭐 이렇게 한번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무지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어를 써야 하는지 예. 뭐 외국인 앞에 있는데 딸 잡았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한번. 원래 이 자위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신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아 그렇죠. 저는 이 전 세계 딸잡이 올림픽을 열어서 이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공익을 넓히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힘쓰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서 이 동시에 이 마스터베이션의 방법과 용어를 집대성하고 구분하여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아, 사전까지? 이 자유를 할 때 나는 소리가 보통 딸딸딸 아니면 탁탁탁 소리가 납니다. 아, 둘 중에 하나죠. 이것은 바로 이 귀두에 자리 잡은 지방질의 두께 차이에 기인한 겁니다. 아, 귀두? 예, 귀두의 네. 두께가 이 비만 체형일 때 딸딸딸 소리가 나고 더 두꺼우면 똑 똑똑 소리가 나고 이 뼈가 많은 스켈레톤 체형에서는 탁탁탁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건 모두 의태어 의교성일 뿐입니다. 또한 이 수음의 한자어인데 말입니다. 한자어죠? 이 짐승 숫자에 음탕한 음자였습니다. 음탕한 짐승이다. 이게 바로 수음을 언제 쓰느냐. 짐승을 보고 꼴렸을 때 쓴다.
그래서 말입니다. 네. 이 북한처럼 아. 짐승 포르노 시장이 활성화되어 발달한 나라에서는 아, 말입니다. 예, 예. 이때 딸을 잡을 때 숨이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즉, 이 딸딸이 숨 마스터베이션은 아. 각자가 그냥 알아서 아. 어떤 거에 꼴리느냐. 아. 자기 체형과 아. 자기가 보고 꼴렸던 취향에 맞췄으면 되기 때문에 아. 그 어떤 기준과 양식 또 존재하지 않는다. 아. 아주 자유로운 세계다. 아. 모든 딸딸이는 너의 마음속에 달려있다. 마음속에 있는 거군요. 모든 자위는 아. 이 모든 인간들은 아. 자위 앞에서 평등하다. 아. 이게 저의 깨달음입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돌고래 보고 꼴리는 사람도 있고 네. 공룡 다큐멘터리 보고 꼴리는 네. 사람도 있어요. 어디를 보고 꼴리느냐는 네. 본인 마음인 거죠. 네. 자기 왼손 보고 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따라 왼손이 너무 섹시하다. 맞아요. 빨리 무비고 싶다. 네. 부비부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무튼 뭐 이번에 지금 사전을 저기 네. 지금 집필하고 계셨다는 네. 계신다는데 네. 사전 이름 나왔네요. 네, 뭔가요? 딕셔너리. 아, 괜찮네요. 아, 딕셔너리. 약하네요. 아, 약하네. 약해요. 이게 터졌어야 되는데 딕셔너리 아무튼 네. 빨리 탈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유가 뭔지 아시겠죠? 네. 이제 딸딸이가 뭔지 아시겠죠? 수음이 이겁니다. 아, 그렇죠. 이게 수음입니다. 하지만 면벽 수음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오로지 빠까능한테만 네. 빠까능한테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면벽 수음을 할 때 항상 주문을 외우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남의 미 관음증 보살. 아, 뭐 취향에 따라서 남의 애비일 수도 애비도 될 수 있어요. 아. 남의 애인도 될 수 있어요. 남의 딸내미 나올 거 남의 여자 관음 보살도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여러분,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맙시다. 2주의 바른말 고운말 여기까지입니다. 슝!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의 성음 슝! 백성 여러분, 오늘도 불타는 지옥불반도에서 다이나믹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헬조선의 얼굴에 시원하게 뿌려진 한 줄기 종물처럼 아, 종물처럼 여러분의 염장을 화끈하게 지져주신 각하의 성음을 골라 어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깊은 속뜻을 한번 추측해보는 헬조선 각하의 성음 시간입니다. 이야. 먼저 옆에는 네. 각하의 성음을 다각도로 해석해 주실 네. 각하 전용 대변 딱기 아. 비대위원 업추러스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업추러스입니다. 헬조선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백성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 각하께서 아주 독한 블랙맘마의 어금니에서 뿜어져 나온 블랙맘바예요. 죄송합니다. 블랙맘마의 어금니에서 블랙맘바예요. 아, 블랙맘마는 아까는 밀프가 검은색일 경우에 맘마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블랙맘바. 맘바야, 맘바. 블랙맘바. 복사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랙맘바의 어금니에서 업다님 거 블랙맘바 아닌가요? 아니죠. 내 거는 초대형 코브라예요. 네. 네. 그럼 내 거는 잘모사 새끼인가요? 아, 네 건 그냥 미꾸라지요. 네. 아무튼 블랙 맘바의 어금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경독보다 강력하고 yeah. 짝짓기 후에 남편을 잡아먹는 남아메리카 독거미 블랙 위도우의 책보다 독한 말씀을 근데 그거 알아요? 뭔데요? 블랙 위도우에 한번 쏘이면 발기부전이 치료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볼리비아에서는 블랙 위도우에서 추출해낸 활성성분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아, 그걸 구하러 껄림이 미국에 나갔구나. 40살 이후로 안 선다 그러더라고.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그 독한 말씀을 우리 각하께서 우리 국민들의 염장을 화끈하게 지지면서 막 뿌려주셨습니다. 실로 은혜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우리 헬조선 국민들 정신 차리라고? 아, 그렇죠. 세상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정신 차리라고. 아, 근데 콜레트럴 데미지가 있어요. 네. 내가 씨발 죽을 것 같네. 네. 네. 어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럼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한순간에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예, 고영욱 보세요. 그럼요. 누구처럼 온갖 세상 권력 한 손에 다 틀어지고 있다가도 재규어 앞발질 세 방에 그냥 조선 채로
쓰지도 못하고 하직하신 분이 계세요. 아 근데 관뚜껑도 안 다친대요. 관뚜껑이 아 걸려서 서 있어서 그래서 아. 관뚜껑에 구멍 뚫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관뚜껑을 다치지 예. 않은 상태에서 예. 돌리면 휙 핑그르르 돈다고. 아, 예. 아, 그게 바로 미트 스핀인가요? 아이고 그분이 육봉이 대단하셨다 예. 그래요. 아, 아무튼 그 또 있어요. 주변의 경호원들 마치 그 음모처럼 순 많은 음모처럼 빡빡하게 세워놨다가도 예. 정신병자 하나 못 막아서 얼굴에 칼빵 맞는 세상이에요. 어? 아니 그 막 그 그, 마치 생일 케이크 자르듯이 예. 얼굴이 씨바 홍해처럼 확. 아.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라 네. 이겁니다. 거기다가 정신 그래도 생일 케이크 자를 땐 기분이라도 좋지. 맞아. 애가 기분 좋나 이게? 아, 안 좋지. 아무튼 그래서 아니 또 술 담배 좀 하려면 또 술 담배 얼마나 비쌉니까? 비싸. 그래서 우리 각각께서 술 담배 다 올려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예 못 먹을 거. 정신 차려도 예. 제대로 살기 험한 세상에 니들이 술 담배 처먹고 어떻게 살 거냐? 돼. 그래서 가격을 막 올려주신 거예요. 이게 실로 각하의 은혜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각하의 성음 한번 들어보시죠. 큐. 이거 만들어서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엄마. 엄마? 엄마가 좋아하실까? 이거 너무 조금해서 엄마가. 이거 만들어서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실까? 이거 너무 조금해서 엄마가. 수박 모양 가방을 만들고 있는 아이에게 한다는 소리가. 이건 수박 씨 같지가 않은데. 오호. 아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저게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일견 듣기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아니 애들이 다 만든 작품에다가 어른의 잣대를 들이대서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애들 표정이 완전 썩었어요. 아 썩어 문드러지고 아니, 있어요. 아니 애들이 선량한 초 동심에 가득한 애들이 저런 표정 짓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각각께서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일견 보기에는 각하가 생각이 예. 없다 뭐 애들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가 아무 생각 없이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먼저 각하가 방문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입니다. 돌봄교실이요? 돌봄교실이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각하 공약으로 생겨난 곳입니다. 즉 각하가 만들어서 우리 돈 없고 찌질한 하층민 애들 예. 학교에 맡겨놓고 니들은 더 일해라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만든 곳이라 이 말입니다. 예. 아 그뿐입니까? 또 이 돌봄교실 교사 이게 또 누가 일을 하느냐. 네. 그 임용교시 떨어지고 네. 맨날 집에서 야동이나 보면서 사타구니 벅벅 긁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애들 데려다가 일자리 주신 거예요. 얘네들이 무려 시급 6,640원 월 120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어휴, 챙길 수 있는 엄청 받네요. 120만 원이면 씨바 도시락이 몇 개야? 240개예요.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엄청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일자리라 이겁니다. 예. 아니 그 학교 끝나고 갈 것 없고 놀 것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어? 예. 실험용 쥐처럼 학교에 가둬놓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이게 사실은 별로 각하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 왜냐면 우리 각하의 모토가 뭡니까? 증세 없는 복지 아니에요. 증세는 있고 복지는 없다. 증세 그리고 없는 복지. 근데 이게 공약이니까 안 할 수 없어. 맞아. 그래서 푼돈 들여 해주셨는데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아, 속이 편하실 리가 없죠 우리 각하가. 맞아요. 하기 싫은 걸 했으니까 속이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씨발 돈만 걷고 복지는 하기 싫은데 공약이라서 어쩔 수 없지 했어. 네. 얼마 속이 썩겠어. 이 동영상을 제가 각하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초당 30프레임 슈퍼 슬로우 비전으로 살펴보면 각하께서 딱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기분이 확 상하셨다는 걸 정말 그렇네요. 네,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요 네 각하의 안면 근육이 전부 굳어있고요. 완전히 굳어있어요. 애들 앞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게 너무 티나요. 이 안면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눈 기분 나빠서 째려보고 있는데 그렇지. 이분은 억지 미소를 하고 있어요. 입만 웃고 있는 거죠. 입만 살짝 웃고 있어요. 누가 봐도 거짓 미소입니다. 그렇죠. 왜냐 딱 교실 들어가면서 봤는데 교실 벽 중앙에 우리 각하 사진이랑 원조 각하 사진이 없는 거야. 그게 없어? 없어. 얼마나 열받아. 존나 열받지. 자기가 돈 주고 일 시키는 애들의 각하 사무실 가면 그렇지. 항상 자기 아버지야 자기 사진이 있었거든. 그렇지. 거기다 막 들어가면 각하 반자이 불러주고 반자이 불러주고 일본어 막 나와. 그냥 막 벗고만 날려치고 춤추고 일본도 빼서 칼춤 추고 뭘 하고. 근데 우리 각하께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이런 북한식 맞아. 북한식 복지를 퍼부어 주셨는데 근데 아니 북
그 안에 유치원 가면 김정일 그 유치원 가면 애도 애들 울어 자, 자지러지잖아 막 난리야 그냥 선생님 애들할 거면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기절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하는 모은 아들이 밝게 웃으며 즐겁게 소를 세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수령님 옷자락 한번 붙잡으면 막 나 기절을 해요. 근데 이 애들이 각하의 은혜 어? 어. 복지하기 싫은 거 억지로 복지해줬는데 어. 그 은혜 바른 애들이 어머 각하 어머 각하 이런 거 안 해줘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각하의 얼굴이 썩지 기분이 너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카메라 없었으면 빠따쳤어요. 북한이었어 총살당했죠. 총살이죠. 애들이도 가차 없이 총살당해요. 아니 북한은 수령님 사진 걸어놓고 수령님 들어오면 매스 게임 하고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애들 2년 동안 훈련해요. 그렇지. 각하. 수령님 오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2년 동안 연습한 거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각 수령님이 탄 차만 지나가도 그러는데. 근데 우리 각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어린애들이 그렇지. 뭐래요? 그게 색종이 적기나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 이 각하가 말입니다. 충분히 빡치실 만했다. 개빡쳤죠. 근데 또 우리 각하 감정 컨트롤이 훌륭한 분입니다. 예. 거기서 빡이시지 않았어요. 근데 얘들이 뭘 만들고 있었습니까? 수박. 수박. 이거 보고 우리 각하 완전히 이성이 날아간 거예요. 우리 각하 수박 존나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해요? 왜? 우리 각하 예. 그렇게 치를 떠시는 이 수박을 왜 싫어하느냐. 예. 자 보세요. 수박이 어떤 과일입니까? 어떤 씨가 거예요? 존나게 많아요. 아 씨가 많죠. 우리가 맨날 수박 먹다가 상대방 얼굴에 막 씨뱉기 하잖아요. 씨뱉고 그러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씨바지라 그러죠. 그렇죠. 예. 이 씨뱉기 하잖아요. 왜 장난마이시죠. 복숭아 이런 과일들 씨 하나밖에 씨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바나나 한 방. 바나나 씨가 없어. 씨도 없어. 길다라기만 하지. 그렇지. 빨아먹는 거잖아. 근데 이게 우리 각하는 씨를 마는 것도 싫어하시고 예. 씨를 뿌리는 것도 싫어해. 아 왜 왜요? 왜냐하면 예. 이 씨 뿌리는 거 하면 딱 생각이 나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셔. 누군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아 근데 한 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 분이 공통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전국의 모든 여자한테 씨를 뿌리길 원했던 분인가요? 그렇죠. 이 성함이 약간 비타민하고 비슷해요. 예. 그런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각하가. 예. 왜냐 이 새끼가 이름이 7개 와이프가 6명이야. 씨를 얼마나 뿌리고 다녔겠어 이 씨 새끼가. 그렇네요. 수박을 딱 보는 순간 그 새끼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난 그분 아닌 줄 알았네요. 난 한 분 또 올랐어요. 한 분 또 있어? 한 분 또 있죠. 아, 네가 누군 생각인지 야, 알겠다. 난 누군가 했어요. 아 그분 있잖아요. 예. 우리 각하랑 한때 이렇게 좀 이렇게 친분이 있었죠. 아, 깊은 친분이 있으셨던 분이 예. 있어요. 그분 신천지 가셨나요? 모르죠 나는.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아직 안 갔을 거예요. 예. 아직 신들의 나라.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하늘나라 가셨고요. 예. 한 분 아직 안 가셨어요. 아, 뭐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가셨겠지 뭐. 예. 나는 몰라. 아무튼 근데 그분이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개새끼가 우리 각하랑 썸 타면서 사방으로 씨를 뿌리고 다녔어. 씨가 졸라 많은 새끼다. 예. 그러니 수박을 보면 그 새끼 생각 나 안 나? 나지. 그래 빡치신 거야. 우리 각하 뭐라 그랬어요? 이건 가방이 너무 작아서 엄마가 좋아하실까? 아빠가 다른 엄마한테 씨 뿌리고 다니는데 엄마가 좋아할 리가 있나? 좋아할 리가 없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건 수박 씨 같지가 않은데 각하 눈에 그게 수박 씨로 보였겠어요? 안 보이죠. 사람 씨로 보이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존나게 열을 받으셨다. 이미 애들이 자기 왔는데 눈물 안 흘리고 자지러지지 않은 거 보고 열받은 상태에서 2차 빡쳤는데 수박을 보고 나서는 인간 비타민이 생각나서 존나 빡친 거야. 아예 환장하는 거야. 아예 그냥 분명 이거 자리만들 이벤트 한 보좌가 그렇지 후장을 파버렸을 거야.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 원조 각하 시절이었으면 총탄 맞았죠. 그 저기 남영동 끌로 가서 예. 얼굴로 설렁탕 쳐먹고 아, 그래 간통했죠 그냥. 그냥 후장 피스트 맞추죠. 간장 오만을 확 뿌려버리고 통닭구이 했어요. 박살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각하 워낙에 평화주의자 자유로운 분이세요. 자유로운 분이라서 그냥 넘어가신 겁니다. 하기 싫은 복지 자유로운 마음으로 한번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애들이 빡치게 수박보니 비타민 생각나서 예. 빡쳐. 예. 근데도 우리 각하는 예. 어떤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도 같으신 분이에요. 왜냐 우리 각하의 육친들이 굉장히 또 흉탄에 서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예예. 예. 총을 막 빡빡 쏜 그걸로 흉탄은 흉부 흉자인가요? 아 그렇죠 가슴. 아 가슴 흉자죠? 흉탄과 두탄에. 아 두탄과 흉탄에. 예. 두탄 카메. 아무튼 두탄 카메. 아 그분도 왕이었죠. 그분도 왕이었죠. 예. 가슴을 이렇게 모으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네. 아무튼 근데 이분이 각하가 충격을 받고 이 과연 사람은.
총알을 버틸 수 없는 것인가. 예. 이 굉장히 깊은 수련을 통해서 면벽 수음은 아니고요. 예. 깊은 수음을 통해서 이 이치에 통달하셨습니다. 아, 7시간 흉탄을 받으면 되나요? 아, 아니죠. 무슨 총인가요 그건? 우리 각하는 주변에서 예. 총을 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 너는 총을 쏴라. 이미 이분은 마음속에 주문을 외웠을 거예요. 남의 애비 관음중보살. 남의 애비 관음중보살. 너는 총을 쏴라. 난 괜찮다. 소시오패스. 각하는 소시오패스였다. 넌 소시오, 난 패스. 난 소시오패스야. 아, 소시오패스. 이 소시오패스의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거기서 이런 개 좆같 막 이런 아. 다 뒤집어 엎고 막 어? 예. 안 그러신 거예요. 맞아. 지금 소시오패스. 전국의 돌봄 교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 각하의 넓은 아량을 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숨 막히네요. 아, 소시오패스. 아, 소시오패스. 그렇죠.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나요? 존나 기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각하. 아. 과연 이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다운 아. 포용력과 과감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에요. 복지 주면 감사하게 받아 먹어라. 아, 그래요. 이 앞으로도 우리 헬조선 국민들의 타는 속마음을 화끈하게 짓밟아주는 각하의 참뜻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각하의 성음은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슝. 예, 공개 녹음 후에 절치부심하고 한 주만에 새롭게 녹음한 예. 가능한 게 거의 없어. 공개 녹음 오셨던 분들은 아, 내가 알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서 아, 야, 이 새끼들이 아, 악에 맞췄구나. 숨 막혀 빨리요. 아. 에어컨 언제 고치냐고 씨발. 산소가 부족해. 아, 아무튼 둘이서 바라 그랬더니 산소가 다 떨어졌어요. 아, 지금. 빈혈 걸리겠어. 산소가 지금 전부 빡가는 뺀치 씨발아 봐. 지금 앞으로 누가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예, 아무튼 어지러워서 그래. 네, 정신이 없어.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요. 다음 주가 아니라 분명 쪼그라든 것들을 보여줬네. 아, 난 이미 알고 있었는데 뭐. 아, 금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 아, 금요일에 제가 다시 한 해 더 녹음을 하니까요. 예. 다시 기대. 이제 환각이 보여 이제. 아, 지금 약간 본드 본 거 같지 않냐 지금 느낌이? 3일 후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3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빡가는 같이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야, 슝 아니야? 제발. 제발 개새끼야. 정신이 났어. 고생했어요. 수고했다.